안녕하세요.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가면은 꼭 이런 질문을 하죠. 네, 어떤 질문?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또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독서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시우 씨도 혹시 취미가 독서신가요? 독서 좋아하는 하는데요. 그렇죠. 취미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요즘 제가 푹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컬러링북이라고 하는 건데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예. 이게 색칠 공부책인데요. 이렇게 색칠을 하다 보면 마음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집중력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또 예쁘게 변신한 이 책을 보다 보면은 마음도 뿌듯하고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뭐 주변에서 꽤 많이 봤는데 네네. 요즘에 이렇게 자신만의 취미 생활로 뭐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나 또 삶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명 어른들의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뜨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뭐 취미 생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망설이시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뜨고 있는 취미 생활 소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은요 김소희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미는 기본이고요 실속까지 챙기는 어른들의 취미가 떴습니다.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문화로 자리 잡기도 하는 이 취미는 그야말로 인기 만점인데요. 어떤 취미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확인해 보시죠. 경쾌한 리듬 속 뜨거운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나. 춤으로 즐기는 취미로 잊었던 열정을 되찾고요. 세상에 맞춰서 안무 없는 사람들과 가슴 열려서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풀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만드는 재미에 푹 빠지다 보면 전문가 부럽지 않은 나만의 작품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야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예술적 감각이 더해진 작품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도 하는데요.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우리 언제 저렇게 하지요? 여러분! 늦늦기 전에 꼭 특별한 취미 가지세요! 어른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취미 속으로 떠나볼까요? 어둠이 내리면 직장인들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된다는 이곳.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다들 수다 떨기에 한창이더라고요. 그러게요. 특별할 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좀 이따 이 카페가 화려한 무대로 바뀔 겁니다. 말 끝나기가 무섭게 다들 신발을 갈아 신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바로 어른들 취미의 필수 준비물이랍니다. 아, 스윙댄스 추려면은 좀 편한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되거든요. 조명이 어두워지자 카페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오늘 배우실 동작은요 포인트 킥이라는 동작인데요. 우리 기본 스텝만 하면 지겨우시잖아요. 기본 스텝에서 조금 더 다양성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동호회 회장의 간단한 가르침으로 즉석에서 바로 스텝을 연습해보는 사람들. 따로 선생님은 없지만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서로를 도와가며 열심인데요. 이렇게 춤을 즐기기 위해 모이는 인원만 해도 한 번에 최소 30명. 인기가 늘어난 건 스윙댄스의 친근한 매력 덕분입니다. 재즈 스윙 음악에 맞춰 추는 춤인데요. 혼자 추는 춤이 아니고 남자, 여자 두 명이서 추는 커플댄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쉽고 몸치라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쉽고 재밌는 춤이라는 게 되게 특징이에요. 컬러가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유난히 헤매고 있는 분이 눈에 띄는데요. 아, 그러네요. 집중 교육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스윙댄스를 만나기 전까지 전혀 춤을 춰보지 않은 초보자입니다. 어렵지만 매번 출석할 만큼 그 매력에 빠져 있다고 해요. 한번 와보니까 또 신세계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뭐 새로운 취미를 하나 가지는 거죠, 이제 또. 평소에 가지지 못한 그런 것들이 참 춤으로써 이렇게 또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어려운가 봐요? 제가 좀 몸치라서 좀 못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연습이 한창인 이때 한쪽에서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한 동호회 회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타워 스윙 댄스 소셜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 매너가 필수인 스윙 댄스의 백미 커플 댄스를 추는 소셜 타임이 시작됐는데요. 파트너의 손을 잡고 무대로 나가면 성공.
경쾌한 음악에 빠진 사람들, 어느새 분위기는 후끔 달아오르고 감춰왔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니 보는 사람까지 흥겨워지는데요. 야, 진짜 즐거워 보이시네요. 네. 아, 재밌어요. 생활이 현실적이죠. 술보다 더 지독한 마약. 이때 한쪽에서 심상치 않은 호흡을 자랑하는 커플이 등장합니다. 화려한 스텝은 물론이고요. 어려운 기술까지 선보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확 잡아끄는데요. 알고 보니 이 두 사람 실제 부부더라고요. 와, 부러워요.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가지니까 서로 이렇게 별로 싸울 일도 없고. 공감대가. 공감, 그렇죠. 뭐 이렇게 대화할 때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자, 갑자기 등장한 케이크. 이 특별한 이벤트를 위한 선물이라는데요. 아, 저희 동네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불이 붙고 나면 동호회만의 생일 파티 시작.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잊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취미로 특별한 추억까지 만들고 나니 스윙댄스에 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몸치들도 다 즐길 수가 있고요. 일단 오시면 친구들도 많고 같은 취미를 배울 수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즐겁게 같이 소통하면서, 몸으로 소통하면서 춤을 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날 즐겁게 막 추다 보면 좀 다이어트, 몸매 관리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춤추다 보면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많이 날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닐 때 이제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하는데 이제 여기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인맥들도 많이 생기고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여러모로 많이 좋은 것 같아요.